가가가가가 아니 머리카락이에요 그게? 바비 헤어예요? 베란다 완성 기념 가족과 함께하는 베란다에서의 저녁 식사.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이 사랑해요. 오늘의 메뉴는 차돌박이. 삼겹살을 먹으려 했지만 하필이면 슈퍼에 다 떨어진 삼겹살. 생각해보니 아이들한테 차돌박이를 구워준 적은 없는 것 같다. This is beef야. 칙칙. 어, 뒤집어. Reverse. 응, already cooked.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유튜브 보더니만 춤만 배우는구나. 아, 잘한다. 아, 엄마가 졸리비도 시켰네요. 치킨. 집을 이사한다는 건 피나이 아빠에겐 더 큰 삶의 공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내성적이고 혼자 하고 혼자 견디는 성격인 피나이 아빠. 하지만 마음 한켠은 항상 사람들과 만나고 싶었고 남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었다. 그렇게 나를 바꿔보자는 마음과 필리핀에서의 삶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했던 여행 가이드. 젊어 고생 사서 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필리핀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으로 그렇게 버텼었다. 하지만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어느 순간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으로는 아이들에게도 아내에게도 행복을 주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커져만 갔다. 공항에서 처음 본 손님에게 쌍욕을 듣고 여행사 본사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는 것보다 참기 힘든 건 3박 5일 사람 좋은 척 일을 해도 수입이 없는 날도 많았다는 것이다. 첫째 딸 예방접종 비용이 부담돼서 1시간 이상 줄 서야 하는 필리핀 보건소 공짜 백신을 맞출 때면 내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해졌다. 그래도 주변 잘나가는 가이드들을 보면 이건 내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느끼고 공부하고 시도했다. 그 덕분인지 수익이 늘고 안정적인 때도 있었지만 변하는 여행업계 사정은 막을 수가 없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고민 없이 편하게 여행하던 패키지 여행은 어느 순간 자유여행보다 싼 저가 여행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거기다가 날씨, 경제, 사건, 이슈 등에 민감한 여행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은 사람을 더 옹졸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시작했던 2017년의 유튜브. 수조 만들기, 장난감, 자동차, 찍을 수 있는 건 아무거나 찍었고 내 스스로 재미는 있었지만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던 가이드 일의 특성상 하나의 주제로 꾸준히 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다. 결국 가이드도 유튜브도 제대로 안 되고 스트레스만 쌓여갔었던 날.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은 커갔지만 아이들과 함께하지도 그렇다고 풍족하게 해주지도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작했던 아빠의 일기 같은 또 다른 채널. 그렇게 지금의 피나이 TV가 되었다. 가이드만 하던 시절엔 이 작은 집이 평생 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신념했었던 나.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큰 집으로 이사 간다는 게 현실이 되었다. 큰 집으로 이사는 사는 공간이 더 커져 행복한 게 아니라 가족에게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된 것 같은 자존감의 변화 때문에 행복하다. 아직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선 더 열심히 달려야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은 편히 뛰놀 수 있는 우리 집이 생겼다는 건 가정으로서 엄청난 변화가 아닐까?
어때요, 연지 씨? 맛있나요? 여보. 아, 내 거예요? 아. 누나 노브코 베리 스팅키 아이 이뻐 오브코 언니 and then reverse and finish 야 정신없고 오붓한 시간 갑자기 살짝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 상황. 차돌박이 한 점의 행복. 하얀 쌀밥과 함께 한 입에 쏙 넣는다. 이번엔 김치와 함께. 맛있겠다. 밥을 한 덩이 넣고 차돌박이로 싸서. 잠깐만요, 여보. 왜요? 색깔이 재밌어요? 바람이 솔솔, 바닷바람이 부는 선선한 테라스 위에서의 가족과의 식사. 피나이 아빠가 그토록 바라던 테라스에서의 로망이다. 둘째 누나가 있으니 말을 좀 더 잘하는 해롤드. 해롤드는 둘째 누나가 하나도 무섭지 않다. 반면 맏언니인 연지 씨는 해롤드에게는 악마 같은 존재. 엄마보다 무섭다. 아빠, I'm playing. 해롤드 먹을 줄 아는구나. You can put in one time. Mouse. Right. Mm. The, you can do it. Flower. Spicy? Spicy? No? 말 시키면 안 돼. 얘 밥 다 먹었어요? 배불러요? 무속이에요? 아, 아이고, 세점이 그게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 럭핫, 럭핫.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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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아이고, 아이고, 머리 이렇게 하는 거야? 컴컴 와우. 바닥에 먼지가 많다고 슬리퍼에다가 휴지를 감싼 새초미. 얘도 신발 싸는 거예요? 영락 없는 남매인 세 사람 뒷모습은 똑같다.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